아니, 나 자는 거 아니야. 네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세상에, 너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아, 심장이 다 부서질 뻔했네. 먹고 싶다고 했던 샌드위치 사왔어. 오늘도 도서관에서 먹자. 비오도 현장 일 끝나면 온다고 했으니까 얼른 가자. 당연하지. 너랑 같이 있고 싶은 걸. 응. 너와 치고 싶지 않아. 재료 같은 건 우리가 가져올 테니까 얼마든지 부려 먹어. 너를 보고 있지 않는 건 싫어서. 씩씩하게 잘 먹는 게 고맙고 좋아서. 형, 현장 안 가? 이제 형이 나갈 차례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진짜 너무 아쉽다. 어쩔 수 없지. 금방 다녀올 테니까 이따 밤에 봐. 표정이 안 좋아. 입술 또 뜯고 있어. 그만, 그러다 다치겠어. 마녀의 약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고페르나무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 걸까? 그럼 내가 나뭇잎을 가지러 다녀올게. 맡겨만 줘. 정말 빨리 다녀올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녀의 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 어머니께서 마녀라는 것을 꽁꽁 감추셨다고 했나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약체조법만 보고 계실 정도로 무능할 줄 알았다면 그런 계약은 하지 않았을 텐데. 기분 나쁘십니까? 그럼 성과를 보여주셨어야죠. 그렇습니까? 밖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당신이 잡아먹고 있는 이 시간까지 나의 병사들은 죽어가고 있지. 끌고 와. 아무 반응이 없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게 약을 만드는 재료와 그 비율에만 국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마녀의 약은 수천, 수만 가지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없는 뱀파이어에게는 통하지 않는 약. 이깟 불량품을 만들어내길 바라서 당신과 계약한 게 아닙니다. 조제법에 적힌 약보다 뛰어난 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건 아니었습니까? 최선은 필요 없습니다. 최고가 필요하죠. 마녀의 약은 그 마녀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당신의 선택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없는 뱀파이어에게도 쉽게 통하는 강력한 마녀의 약. 그 레시피에 쓰인 것보다 강력하고 누구도 모르는 그런 약. 어디에 쓸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강비호, 후계자 곁에 붙어있다고 해서 네 위치가 바뀐 건 아닐 텐데. 건방지게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까지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 하나?
역시 마음이 약해서 좋습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군요. 어머니 목숨도 제 손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어렵지 않더군요. 물론 만나게 해드리는 건 약을 받은 후입니다. 미안. 잠깐 뒤돌아 있을게. 이거 너한테는 징그러울 테니까. 왜 울어? 미안해. 이렇게 금방 나올 줄은 몰랐어. 네가 먹고 싶다고 했던 샌드위치를 사와서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 응. 은결이 형은 먼저 가 있는다고 했어. 있잖아. 네가 가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서 먹어도 좋은데. 당연하지. 너랑 같이 있고 싶은 걸. 응.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재료 같은 건 우리가 가져올 테니까 얼마든지 부려 먹어. 너를 보고 있지 않는 건 싫어서. 씩씩하게 잘 먹는 게 고맙고 좋아서. 형, 현장 안 가? 이제... 이제 그만 울어. 이러다 아파지겠어. 얘들아, 나왔다. 나 오늘 현장 일찍 끝나. 뭐야? 무슨 일이야? 서태호 왔었어? 서태호, 이 개자식. 넌 어디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그 자식이 원래부터 비호한테 좀... 아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가서 이야기 좀 해야겠다. 가지 마. 형 좀 말려줘. 이러다가 또 서태욱이랑 싸우겠어. 내전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불리하잖아. 맞아. 내가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게 당연한 거라서. 서태욱, 그 개자식. 내가 언젠가는 손버릇 고쳐놓을 거야. 하지만 이게 당연하다고 배웠어. 나도 그렇게 배우긴 했지만 기분 나빠. 힘으로만 보면 네가 더 센데 예의가 없잖아. 그래서 서태욱이 왜 온 거야? 나도 그 부분은 듣지 못했는데. 뭐? 벌써 너희 엄마를 찾았다고? 일이 더 복잡해졌어. 아, 분명 서태욱 네 애들 중에서도 진짜 서태욱이 믿고 있는 애들만 그 위치를 알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방법밖에 없어. 형, 설마... 있잖아, 나 믿어? 앞으로 서태욱과 싸우기 시작할 거야.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 지금껏 서태욱이 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한 건 충분히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너를 잃을지도 모르는 건 참을 수 없어. 지금 헌터들이랑 전쟁 중이라 우리 쪽에서도 다들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지. 저쪽도 정신 없을 때 서태욱 칠 준비할 거야. 너를 돕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건 맞지만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여기는 힘으로 위치가 정해지는 곳이야. 우리가 너를 돕기 위해서는 은결이 형이 서지부장보다 높은 위치가 필요하고.
너 때문이 아니야. 너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니까. 보스가 나를 한국으로 보낸 이유가 그거야. 내가 후계자이긴 하지만 서태욱을 이길 수 있는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마 형이나 서태욱 둘 중 하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을 거야. 네가 날 믿어준다면 할 수 있을 거야. 마녀의 약. 날 위해 만들어줄 수 있을까? 진심을 다해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고 유능한 인재. 당연하지. 누구도 다신 널 괴롭힐 수 없게 만들어줄 수 있어. 있잖아. 나 믿어? 그럼 레시피는 전혀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온 이후로 네가 언제나 불안해하는 게 느껴져서 걱정하고 있었어. 그럼 네가 불안하지 않도록 서태욱이 너희 엄마를 어디 숨겼는지 먼저 찾아볼게. 약이 있으면 쉽게 서태욱에게 이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 나도 형도 어디 가서 다치거나 지지는 않거든.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 보스 성격상 유은규를 완전히 믿지는 않겠지. 워낙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 어머니 목숨도 제 손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어렵지 않더군요. 물론 만나게 해드리는 건 약을 받은 후입니다. 그것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김비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몇 번이나 유은결을 없애려고 했다는 걸 말한 적 있나? 보스가 눈 감아주시고 그 기회를 이용했지. 도서관으로 가지.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좋은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간의 창조설과 진화설, 어느 쪽을 믿습니까? 처음 창조설을 알았을 때에는 내가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악마인 릴리스의 핏줄이라던 마녀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와 같은 악마가 아니더군요. 마치 당신처럼. 머리가 좋다는 건 몰랐는데. 그랬었지. 진화설을 알게 된 후로는 내가, 아니, 뱀파이어가 진화된 개체라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젊음,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하는 존재. 언제까지나 젊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변화하며 늙지도 죽지도 않은 채 힘을 과시했으니까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느리게 뛰는 딱딱한 심장은 부서져 불타지 않는 한 영원한데, 우리에게 먹이를 존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처음 내가 태어난 그 해부터 19살이 되던 날까지 끊임없이 외구의 노략질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시달렸습니다. 그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힘이 없었는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탈을 당했죠. 그 어려운 시기에 착호 갑사가 된 나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순진하게 여겼죠. 하지만 결국 바뀐 것은 나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조상인 마녀를 만났던 그 해의 조선도, 지금 당신을 만난 이 대한민국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힘없는 일을 차별하는 그 모습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서 어떻게 존중할 부분을 찾습니까? 당신도 다른 마녀들처럼 인간을 감싸는 겁니까? 그게 무슨... 그 저주가 당신이었군요. 그래서... 당신의 조상인 마녀를 만났을 때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그 마녀가 당신의 조상인 건 당신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똑같았으니까요. 그때 나는 유럽에서 이곳까지 직접 오는 바람에 매우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그때 나타난 그 인간의 피를 갈구한 것은 내 본능이었습니다. 둘이나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처음엔 그 꼬마의 가족으로 보여 죽이려고 했던 그가 내 움직임보다 빠르게 어떤 약을 뿌렸을 때서야 마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뭘 뿌린 거지? 설마 마녀가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그 입 닥치지 못해! 마녀의 말이 길어질수록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나도 모르게 그의 말을 막았지만 저주의 말을 전부 쏟아낸 후에 죽은 아이를 안고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죽일 수 없더군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까? 당신의 기억과 내 기억이 다르겠지만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날 나답지 않게 당신을 잡아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마 그 또한 저주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니, 그 저주가 아닌 애끓는 사랑을 깨닫는 날이라는 그 저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 약점을 밝히는 일도, 당신이 누군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없겠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당신이 나를 죽이게 되겠죠. 글쎄요. 우습게도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강비호를 때린 나를 증오하고 있을 당신이 두려워서 이렇게 찾아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차피 당신이 나를 죽일 운명이라면 나를 미워하는 게 더 낫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즐거웠습니다. 당신은 역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를 죽이러 온 마녀의 핏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죠. 어차피 당신이 나를 죽일 운명이라면 나를 미워하는 게 더 낫겠지만, 그거 아니야? 자는 거 아니지? 아픈 거 아니지?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정말 많이 걱정했어. 어, 다 만들면 우리 같이 간식 먹자. 내가 고른 것과 은결이 형이 고른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말해주어야 해. 함께 재료를 가지러 가는 것은 정말로 처음인 것 같다. 네가 왜 사과하는 거야? 사과는 내가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에게는 나쁜 뱀파이어들이 맞는 거고, 나도
너를 만나기 전엔 그랬는걸. 그리고 이걸 물어본다는 건 기분이 좋아. 그 뱀파이어들과 나를 다르게 생각해 준 거잖아. 이게 고페르 나무들이야. 미안해.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된 건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서 서 지부장님의 방패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는걸. 그래도 은결이 형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알아. 형은 나만큼 고통을 받으면서 뱀파이어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이었을 때 기분 정도는 기억이 난대. 게다가 지부장님께 교육받은 나와는 다르게 보스가 후계자로 직접 길렀거든. 인간이었을 때부터 뱀파이어들과 일했는데 능력이 아주 뛰어났대. 뱀파이어로 변할 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원래 어느 정도 기억을 잃는다고 들었어. 그래서 나처럼 내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잃는 뱀파이어도 있대. 나를 뱀파이어로 만들길 잘했다고 지부장님은 말했지. 그건 선택받은 거야. 나쁜 게 아니라고 지부장님께 배웠어. 덕분에 고통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 그래서 지부장님의 방패가 되었던 거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거나 이용당하거나 죽는 게 당연하니까. 화가 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우리한테 비오야, 은결아 해줄 때에는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방금 이야기해 주었던 당연하지 않다는 말은 꼭 화가 난 것처럼 차갑게 들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그렇다면 다행이야.
없잖아. 네가 우리에게 와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가 나를 대신해 울어주고 나를 위해 화를 내어주는 네 덕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알았어. 남은 재료가 다 사라지기 전에 새 재료를 가지러 다녀올게. 아니, 네가 이제 우릴 의지해주는 것 같아서. 요즘 나한테 은결아 하고 불러주잖아. 비오한테도 강비오가 아니라 비오야 하고 불러주고. 그게 우리를 이제 믿는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 그러지 마! 은결아 하고 부르는 게 칭찬해주는 것 같단 말이야. 어? 안 바꿀 거지? 네가 보기엔 여기가 나쁜 사람만 있는 것 같아? 네 생각이 맞아. 여기 너한테 나쁜 뱀파이어들만 있는 곳. 나도 너를 만나기 전까진 몰랐으니까. 사람도 뱀파이어랑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헌터들처럼 사람이랑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 먹이에게 정을 주지 말 것. 우리는 지금껏 사람을 먹이라고 불렀어.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모르는 만큼 너도 우리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똑같으니까 기분 좋다. 지금부터 서로 알아갈 수 있잖아. 우리가 인간이었다곤 하지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아마 헌터들이랑 다를 거야. 우리는 대부분 더 많은 기억을 잃거든. 우리 보스 말로는 어줍잖은 동정심이 남을까봐 그렇대.
뱀파이어가 될 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기억을 잃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더 많은 고통을 줘.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을 잃을 수 있도록. 아니야.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나는 우리 보스가 인간일 때 협회에 데려왔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스는 내가 인간이었을 때도 나와 함께 일을 했었대. 그때도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잘하고 눈치가 빨랐다고 했었어. 뱀파이어들도 인간과 같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보스는 나한테 협회를 맡기고 자기는 유랑을 떠나고 싶다고 했어. 글쎄,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살고 싶었으니까 지금 뱀파이어가 돼 있는 거 아닐까? 아무튼 그 덕에 나는 서태옥에게 교육받지 않은 유일한 신생 뱀파이어가 된 거야. 새로 뱀파이어가 태어나면 서태옥이 교육을 했거든. 비호처럼 말이야. 그래서 비호는 지금도 아무 기억도 없고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도 몰라. 난 네가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응, 네 덕에 나도 비호도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 팀장님이 나한테는 함부로 칭찬하면 안 돼? 그치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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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다. 너한테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아. 아니, 그러지 마. 은결아 하고 부르는 게 칭찬해주는 것 같단 말이야. 어? 안 바꿀 거지? 있잖아, 약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약이 완성되고 서태옥이 사라지면 정말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있잖아. 나 가끔 너 만나러 가도 돼? 그게... 있잖아... 미안... 미안해...
우리가 그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지부장님이 너무 자주 자리 비우지 말라고 했어. 아무래도 전쟁 중이라서 나도 뭐라고 하기가 좀... 보스도 내가 되도록이면 선봉을 잡길 바라시고. 미안해. 헌터 쪽에 너랑 친한 헌터들이 있을 거 아냐? 응, 이번에도 피부 조각에 테스트 해볼게. 있잖아. 은결이 형, 지금 말할 거야? 네가 처음 여기 온 날 기억나? 그날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형이랑 나랑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있잖아. 혹시 도망가지 않을래? 우리가 도와줄까? 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그래, 우리는 괜찮으니까 진짜 도망갈래? 상처가 없어도 약이 듣는 것 같아. 이걸로 우리도 마음을 결정할 때가 왔어. 네, 보스.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아직. 마녀 예약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스가 정말 싫어. 나는 네가 옛날에 잘 지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 아니, 그럴 때면 네가 웃고 있거든. 마음이 아주 아프지만 그만큼 웃을 수 있다는 게 웃는 법을
아직 잊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서태옥을 본받으라고요? 그 개자식을요? 먹이라뇨! 그 애는 먹이가 아니라고! 나도 잠깐 나가볼게.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친 뱀파이어 협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가 예상한 대로 그의 어머니가 서태욱과 있다면 왜 그 애가 필요하다고 데려가려는 거죠? 왜냐니? 마녀의 약을 만들려면 마녀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 애가 마지막 남은 릴리스의 핏줄이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애가 왜 마지막 남은 릴리스의 핏줄이냐고. 그곳에 어머니가 계시다면 마녀의 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에이, 엄마가 그 애를 보고 싶어 해서 찾았을 수도 있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가 속은 거라고. 그 아이가 찾는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 평생 감추자는 게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을 보자고. 그 애가 충격받지 않게. 너도 동의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 몰랐어. 그리고 오늘은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지금 돌아가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뭐라고 이야기해? 어떻게 말하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이제 다시는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우리가 이미 그의 엄마를 죽였다는 것까지 전부 솔직하게 말해야 해. 미안,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그 말만 들어주면 안 될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미안해. 미안해. 심각한 거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진우나, 그 일 우리가 꼭 필요한 거야?
어머니 목숨도 제 손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어렵지 않더군요. 물론 만나게 해드리는 건 약을 받은 후입니다. 질문이게 건번지는 그래도 오늘만큼은 특별히 대답해주지. 왜냐면 오늘 내 기분이 꽤 좋거든. 내가 가진 모든 걸 보여주면 오히려 떠날 테니까. 센스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닌 모양이군. 내가 그 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떠날 거란 말이야. 어제 도서관 주변은 왜 배회하고 있었지? 배신의 끝이 어떤지 모르지 않을 텐데. 알았으니 나가봐. 나가라는 말 못 알아듣나? 김비서, 안으로 들어와. 사진은 그 자식 누가 추천했지? 도서관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그래, 다만 입도 가벼운 저런 놈을 왜 붙인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해. 보스 행선지부터 다시 알아봐.
구의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험 끝났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아니, 일단 알겠으니 김 비서는 나가봐. 보스 행선지 파악하고 나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사진은 있었을 때 소리가 났다면 내가 감춰줄 수 없었을 겁니다. 모른 척 계속하실 겁니까? 김 비서가 들은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여긴 왜 오셨습니까? 누가 복이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유은결이나 강비호가 당신을 의심할 텐데. 내가 왜 상관이 없습니까? 당신 일인데.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당신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어떠... 역시 내가 허락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가 오면 저렇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는데. 은결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별일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뒤에 있는 차진을 제게 보내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 평생 감추자는 게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을 보자고. 그 애가 충격받지 않게. 너도 동의했잖아. 그리고 오늘은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지금 돌아가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뭐라고 이야기해? 어떻게 말하지? 우리가 이미 그의 엄마를 죽였다는 것까지 전부 솔직하게 말해야 해. 대표님, 처음 당신께서 유은결을 후계자로 데려오셨을 때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후계자는 유은결이라고. 어째서 제게 유은결을 죽이라고 몇 번이나 명령하시는지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특별히 대답해주지. 왜냐하면 오늘 내 기분이 꽤 좋거든. 서태웅! 너 무슨 생각으로 그의 엄마까지 죽인 거야? 우리가 먹이로 삼는 건 나쁜 놈들 뿐이라며!
나쁜 놈들 피라니. 아직도 순진하게 믿고 계셨군요, 은결님. 진작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뭐? 전쟁을 위해서 신생 뱀파이어 수를 늘렸습니다. 인간의 피를 먹는 뱀파이어들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확률이 헌터들보다 3배 정도 높죠. 수가 불어나는 것들의 먹이를 혈액팩 정도로 충당하기에는 그 수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먹이 조달 정도는 현지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신 후계자셔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판단이 틀렸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왜 아무 죄 없는 사람들, 특히 그의 엄마가 들어가 있었냐고!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는 걸 보니 그 릴리스의 핏줄이 널 못 믿고 배신이라도 하게 된 모양인가 봅니다.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본인이 죽인 것도 아니라니 꽤 억울하겠습니다. 이 개자식이... 아직도 보스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나 봅니다. 이제 소꿉장난은 그쯤에서 끝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소름 끼칠 때는 보스랑 아주 똑같네. 그 애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걸 지키는 걸 배웠다고 먹이라고만 취급하는 인간들이... 네, 그 덜 떨어지고 멍청하고 미개한 인간들이요. 영생을 살지 않기에 발전도 없고 그저 제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먹이를...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우리가 먹는 게 뭐가 잘못되었단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약해 빠진 주제에 후계자라고. 우리 협회에서 죽인 건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 그렇게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부러 오해하게 만든 제가 죄송해지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오해? 내가 죽인 일로 성자인 척, 훌륭한 리더인 척 고고하게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태욱, 그거 안 놔? 김비서 진짜 죽고 싶어? 저리 꺼져! 마녀 사냥 아십니까? 개자식아, 그거 놓으라고! 인간들은 정말 겁이 많고 멍청하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죄 없는 마녀를 죽일 만큼. 릴리스의 딸들은 인간을 참 좋아해서 사람을 고치는 약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늘 부딪혔죠. 우리의 먹이 사냥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녀들을 반드시 이 세상에서 없애야 했습니다. 아주 조금 인간들을 부추기자 그들은 마녀와 마녀가 아닌 것들까지 마구잡이로 죽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녀를 전부 죽였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죽여야 하거든요.
당신을 살려두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죽여야겠지. 네, 최면 뱀파이어 눈을 볼 때는 조심해야 해요. 피를 빨기 위해서 최면을 거는 경우가 있으니까. 뱀파이어 눈동자가 빨갛게 변하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야. 널 잡아먹으려는 것이거나 다른 의미로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안 돼! 서태욱, 그 손 놔! 서태욱, 그 손 놔! 데리러 왔어. 혼자서 도망치기 힘들 때 나 부르라고 했잖아요.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혼자서 돌아오기 힘들 때 꼭 나 불러요. 네가 어디 있든 꼭 찾아갈 테니까. 맞아요, 김태희. 내가 늦지 않아서 다행이지. 어서 빨리 일어나요. 서태욱이 재생되기 전에 떠나야 해. 사실은 왜 그래요? 야, 김태희! 그 애 구했어? 여기 있는 거 맞아?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여기서 나가는 방법 다들 모르잖아. 내가 길을 안내할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할게. 진짜 시간 없다고!
박온연고를 바르면 일반인이 늑대인간으로 변한다? 독성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해독제를 둘 것. 어쩐지 그래서 마녀가 사라지고 나서 늑대인간도 사라진 거였어. 인사도 없이 얼굴 보자마자 연고 발랐냐는 것부터 물어보냐? 네가 두고 간 연고 바르긴 했는데 일단 지금 저쪽에서 뱀파이어들 몰려오거든? 감격의 포옹은 나가서 하자. 내 반쪽. 이쪽으로 와. 네, 지금껏 살아왔던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옳은 방식이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또한 당신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테니. 어딨어? 빨리 와! 만약 당신과 내가 평범하게 만났다면 우리의 결말이 달라졌을까요? 빨리 가자. 이러다 따라잡히겠소. 어차피 같은 길로 이어질 거라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대신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게 문제지. 어디로 가든 똑같으면 앞에 뭐가 있어도 똑같잖아. 비켜. 은탄한 모자랄 것 같아서요. 둘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오야, 이건... 침입자? 은결이 형, 협회를 배신할 거야? 배신자의 끝이 어떤지 설마 잊은 건 아니지?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요? 제
지금 몸 푸는 것 같은데? 잊지 않았어. 나도 알아. 나는 괜찮아. 내가 어떻게 되어도 네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난 정말로 괜찮아. 알았어. 나도 도울게. 응. 네가 도망치는 거 도와주기로 약속했잖아. 여기서부터는 다들 아는 길이라 갈 수 있지?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이곳에서도 널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가면 그리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 되길 바랄게.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주어서 미안해. 이제 그만 돌아가요. 야, 너네. 그래도 잘 도와줘서 고맙다. 은결이 형. 협회를 배신할 거야? 배신자의 끝이 어떤지 설마 잊은 건 아니지? 잊지 않았어. 나도 알아. 나는 괜찮아. 내가 어떻게 되어도 네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난 정말로 괜찮아. 왜 그래? 아, 손을 처음으로 잡아주었어. 아, 하지만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예다워서 좋은데, 나는. 응, 누가 싫다고 했냐? 그 정 때문에 질투가 나니까 그렇지. 이 자식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따라잡히겠네요.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한 번에 다 들어가야 하니까 가까이 붙어. 야, 김태희! 잘했어. 싹은 빨리 잘라버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둘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오야, 이건... 침입자? 은결이 형, 협회를 배신할 거야? 배신자의 끝이 어떤지 설마 잊은 건 아니지?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요? 쟤 지금 몸 푸는 것 같은데? 잊지 않았어. 나도 알아. 나는 괜찮아. 내가 어떻게 되어도 네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난 정말로 괜찮아. 알았어. 나도 도울게. 난 좀 졸린데 우리 잠 좀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면 안 되나? 잠 안 오면 내가 팔베개 해주면 되잖냐? 벌써 시작이네. 나쁜 강아지야. 우리가 분명 너희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난 싫어. 쟤들 별로야. 너 쟤네랑 진짜 친한 거 맞아? 아, 쟤네랑 친해지라고 내가 거기 보내준 게 아니었다고. 제일 별로면서. 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 그치만 우리랑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잖아. 아, 그건 여기까지 함께 오는 건 반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랑 함께 헌터일을 하겠다는 건 나도 반대야. 너희를 어떻게 믿고 내가 봐온 저 뱀파이어들은 위협이 된 적밖에 없었는데. 그럼 더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지. 더 먼 미래를 봐주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말하는 먼 미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태욱이 곧 이곳으로 쳐들어오겠지. 지금은 너희가 얘를 돕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워. 이런 걸 일반화에 오르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발로 차버리고 있잖아.
그거 훔쳐서 나왔구나. 언젠가 도망칠 때 꼭 건네주려고 미리 훔쳐뒀어. 숨겨둔 것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다 함께 마주치게 되었던 거야. 다행이네. 덕분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고 무사히 같이 도망쳐 나왔잖아. 이건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고페르나무의 꽃가지와 마녀의 약 조제법이 담긴 책들이에요. 우리를 이 협회에 받아주면 이걸 드리죠. 야, 그딴 딜이 먹히게...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고페르나무는 이대로 죽고 말 거야. 키우는 방법은 은결이 형밖에 모르거든, 멍멍아. 뭐? 멍멍? 이야, 우와, 사람 진짜 열받게 하네? 협박하는 방법이 그쪽 놈들이랑 똑같군.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뭐? 설마... 저렇게까지 말한 이상 나도 이제는 절대 양보 못해. 맞아. 우리 반드시 여기 남을 거야. 아, 내가 필요하다는데 내 반쪽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운명의 반쪽 자격도 없겠지. 난 너를 믿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어. 너희가 말하는 먼 미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태욱이 곧 이곳으로 쳐들어오겠지. 돌이켜보면 아마 그 또한 저주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저주가 아닌 애끓는 사랑을 깨닫는 날이라는 그 저주.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내 약점을 밝히는 일도, 당신이 누군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없겠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당신이 나를 죽이게 되겠죠.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험 끝났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당신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테니.